전기 입문하는 과정부터 여쭤도 괜찮을까요? 전기 입문 좋죠. 81년도 상황인데요. 81년도. 부회장님께서는 민정당 창당 과정에는 그러니까 관여를 안 하신 거죠? 민정당 창당 과정에는 전혀 관여를 안 전혀 하고 예. 나중에 영입 제안을 받게 되시는 건가요? 민정당이 창당하고 네. 국회의원 선거법을 손질하면서 네. 제가 고향인 포천이 원래는 포천, 연천, 가평, 양평까지 4개군이 한 선거구였었어요. 경기 북부가 이렇게 한 선거군요. 북극 벨트가. 예. 그런데 포천, 연천, 가평 3개군, 양평을 뺀 3개군을 따로 선거구로 독립시키고, 양평하고 남양주하고 한대 합해서 하나를 만들고, 이래서 선거구가 늘어났어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베란간 사람이 하나 필요했잖아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때 신군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민정당 정권의 아주 상층 실무자들이 모임을 가진 기획회의라는 게 있다고. 그 기획회의 멤버가 이제 허화평, 허삼수, 무슨 권정달, 뭐또 경찰의 치안본부장 유흥수, 안기부 차장하는 현홍주,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기획회의의 멤버들인데, 거기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치적인 대소사를 결정하나 했던 모양이야, 그때. 근데 그 기획회의에서 포천 연천 가평에서 올라온 정보가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서울지검 형사 1부장으로 있는 이한동희가 제일 적임자다, 이렇게 찍혔어요. 그래서 그거를 청와대 어떤 저 비서관을 통해서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빠져보려고. 처음에 왜? 생각이 없고, 한, 거의 이제 몇 달, 3, 4월 지나면 검찰에 인사가 있고, 뭐 승진하는 게 눈앞이 뻔하고, 그런 입장이었거든. 편안하게 이 탄탄 대로를 가지, 정치 그거. 저희 집사람은 그냥 머리 싸두고 매고 들어놓으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아, 그럼 어떡하려고 하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이게 말하자면 여당 전체의 의사야. 그걸 비켜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아, 이제까지 고향의 흙에 은혜로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정말 못 사는 너 고향 위에서 한번 일을 해보라는 천명인모행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죠. 저희 집사람도 설득하고. 그래서 정말 그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 사업을 내가 전국에서 아마 제일 멋있게 했을 그러셨군요. 그한 가지만 좀 여쭈면 처음에 그 결심하실 때요, 출마를 결심하실 때 당시 민주정의당이 여당인 프리미엄은 있지만 국민들 정서상 그렇게 인기가 인기 없었어요. 많지, 예. 인기 전혀 없었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아직 자세 정립이 안돼 있어요. 그렇죠. 여당을 좀 대우한다는 그런 게 없더라고. 군수를 만났는데, 이 뭐, 시시미지근해요. 현직 군수가 포천 그런 분위기였어요. 처음에 그런 분위기에서 결심하시기가 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그건,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든 고향 분들을 믿었죠. 왜 믿었느냐? 제가 어떻든 대학 다닐 때도 그렇지만은, 포천에서 해방 이후, 해방 전후를 통해서 최초의 고시 합격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상당히 믿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지명도라는 게 네.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소용없어요. 막상 다만 찾아보시면 이제 공화당의 국회의원을 하던 오치성 씨가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네. 공화당 조직이 뚱 떴거든. 네. 그러니까 구공화당 조직의 한 7, 80%는 내가 흡수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아무렇게도 이제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여당의 모습을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네. 선거 전후에서 이제 전당 저 개편 대회를 하고 네. 위원장으로 막상 앉고 네. 한 조 각 읍면 조직을 해 들어가니까 음흠. 아 이제 사람들이 모여요. 네. 그래서 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아. 뭐 선거 때는 중앙당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지원을 잘 해주고. 아 그랬습니까? 그럼요. 예. 지원도 잘 해주고.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예. 또 평생을 공직에만 있다가 처음 국회의원 나가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사회의 친지들 합동유세하고 나면요 네. 쭉 들어와서 격려해 주고 갑니다. 아. 십시일반이라고 후원금도 좀 후원금 주시고. 조금씩 그냥 봉투에 넣어서 예. 그거를 받아서 또 조직에 다 또 그걸 활용해야잖아요. 네. 그 다음 합동 유세 전에 다 써버리지. 그걸 또 합동 유세장에 가면 또 돌와. 아, 난 그 우리나라 참 그때 감명을 받았어요. 예. 이야, 세상을 정말 좋은 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만 계시다가 갑작스레 출마를 하신 분이 한탄했지 사실 네. 처음에 특히나 조직력, 자금력 이게 거의 준비가 안 되셨을 텐데 그러니까 했는데. 내가 포천서 국민학교를 두 군데 다녔거든요. 예. 두 군데 전학을 가신 거군요. 한번 전학했거든요. 네, 네. 읍에 있는 학교로 네. 산골에 있는 학교에서 전학을 해요. 졸업은 조그만 시골 국민학교를 했지만 네. 읍에 있는 제일 큰 국민학교도 다녔어요. 네. 거기 더 오래 다녔어. 네. 그게 큰 힘이 됩니다. 동창. 야. 그럼 초등학교 동창이 세 학교나 있는 거예요? 둘이지. 아, 두 학교나 있는 왔다 갔다 했어 지금. 네. 그게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거기서 최소한도 초등학교 나와야 돼. 고등학교 나오면 더 좋고. 네. 사실 그런 지역 개념을 갖고 일하시면은 주민들한테도 더 아, 그럼 예, 봉사할 게 많겠죠. 아,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면 야, 한도아. 이러는 친구들이 돌아 있어야지. 예. 위원장님이세요. 예. 이거는 소용이 없다고. 네. 야, 또 오래간만이야. 잘해, 뭐, 쭉, 어? 네. 그런 게 많아야 돼요. 네. 실제로 당시에 지역에 내려가시면. 그럼. 친구분들. 그런 분위기지. 막역하게 해주시고. 그럼요. 예. 난 뭐, 이렇게 걸어가는데, 초등학교 동기놈이. 네. 내가 검사 때인가? 그런데 주먹으로 배 뛰길 때부터 때리더라고. 배가 나왔다고. 그래도 허허 웃고 다 안아줘야지. 네, 네. 아, 그러신 일이 다 있군요. 네.